예, 방금 특성해 주신 교구는 11교구, 우리 조정원 목사님, 또 배정자 전사님, 또 분당 효자촌 지역에 있는 그 교구입니다. 우리 특송해 주신 귀한 분들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하합니다. 시간도 참 빨리 지나가고 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특새 끝나면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거라고. 또 한 해가 또 마무리 되는 가을인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특히 그 주차로 봉사하시고 안내로 봉사하시고 또 특송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여기 저 반주하는 저 형제자매들 저 아침에 저 막 드럼 두들기고 하는 게 저 보통 체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방송실 안에서 제 안에서 지금 이거 정리하고 이제 이거 끝나면은 또 바로 이거 잘 편집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세션들 반주하는 분들 격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 열기가 그대로 이렇게 사그라들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일상의 영성으로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새벽 기도 시간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가 이제 이 금요 기도회가 막 뜨거워지고 하는 이게 이 특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특새가 또 그런 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물꼬들이 잘 터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한숨 주무시고 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이번 특새 때 받았던 간증의 글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그 많이 거기에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인도 은혜 받은 걸 거기에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내용들을 살펴보시고 또 내일 주일서부터 이제 이 에스더가 계속 이제 그 진행이 될 텐데 주중에 지난 일주일간의 특새를 또 계속 이제 하루에 한 편씩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특별 새벽 부흥의 헌금 할 텐데요. 이 헌금은 이름 용어를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걸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우리 시대의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드머니를 이제 오늘 헌금할 거고요. 또 오늘 헌금을 미처 못하셔도 이제 홈페이지에 계좌번호를 저희가 하나 그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헌금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도구로 이 헌금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가시면은 이겁니다. 이게 더치 커피라고요. 이 커피를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 커피라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거를 이제 기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거 증편 이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이제 절반 야 이 반응이 이렇게 또 나오네요. 함성이 이게 원래는 이 반 사이즈로 하기로 했다가 또 여러분의 연화와 같은 호응에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1인분이라고 하기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따님 결혼하는 걸 기뻐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해 큰 돈을 헌금해 주시고 이런저런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이게 다 해서 천 뭐 몇백만 원 이번에 교회 돈 쓰지 않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 헌금해 주시고 그 헌금이라기보다 그 뭐라 그러죠? 후원해 주신 예 후원금 예 뭐 헌금이죠 예 헌금이고 그래서 이거 기쁘게 받으시고요 또 어떤 분이 뻥튀기를 엄청 튀겼다고 그래서 나가시다가 이게 도대체 이걸 한 6천 개를 튀기셨나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받아가시고 안에서 은혜 받고 나가셔서 그 잔치예요. 그 아수에로 왕의 그 탐욕스러운 잔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 그래서 마음껏 그 시간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세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예, 처음 오셔도 괜찮고요. 일주일 내내 오셔도 괜찮고요. 마지막 날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거예요. 이제 저만의 이상한 논리인데 방금 아멘 하신 분이 그분들이에요. 예. 하여튼 너무 이런 축제가 벌어지는 그 너무 감사하고요. 예고해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그 못 보고 모르는데 워낙 교역자들이 이번에 하여튼 이거 빵 터질 거라 그러니까 저도 기대를 하는데 이제 이 스트레칭을 위한 우리 교역자들의 뭐 그 특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나와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대는 됩니다. 이제 우리 큰 박수를 치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주르링을 입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제 마음에 치유를 주고 제 마음을 힐링시킨 율동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 특세 이틀째 브로큰 하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 마음이 치유가 됐어요. 목사님 제 가정이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 12년 만에 처음으로 오픈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괜히 했다 이거. 제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그런들 어떡합니까? 치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진 방법을 쓰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율동을 하니까 제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사랑이. 2절은 내 마음의 기쁨이. 그런가 하면 3절 내 마음의 분노가. 내 마음의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면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의 사랑이 쌓이 틀고 있어요. 예! 키를 너무 높게 잡았나? 여러분 오늘 제가 혼자 율동하지 않습니다. 저에겐 동역자가 있어요. 1부, 3부, 4부, 사회 보는 목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이 사역자들이 오늘 이 체육복을 입고 이 꽃을 달고 나오고 싶겠습니까? 저도 개척 12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달아줘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역자들이 자존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까 자존심이 뭐라고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더 위로할 수 있다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존심이 뭡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자존심은 미친년이 얼굴을 만지고 몸을 때려도 가만히 있더니 옷을 만지면 살쾡이처럼 덤벼드는 게 우리의 자존심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옆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면 여러분 마음의 브로큰 하트가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팀 반주 주세요. 사랑이 사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원외지죠. 내 마음의 기쁨이 사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원외지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분노가 원외지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분당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사역자들은 뭐들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지 마세요. 다 일어나서 송림, 서연, 체육관,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성들이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일을 떠올할 때에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broken heart, 분노된 마음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다 따라해 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사랑이 싹이 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원외 지적.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원외 지적.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분노가 원해지죠. 이게 지금 재밌습니까? 이게 내 마음의 분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목소리가 닮은 거예요. 제가 저렇게 간신 같은 목소리. 네. 이제 오늘 이후로 저 감연선 교역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보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이 특세는 정말 잔치예요. 잔치고 축제고 이 새벽 5시에 이렇게 놀 수 있는 문화 이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교역자들 사실 그 체면이 많은 이 문화인데 저렇게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 정말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그 가짜 스트레칭 말고요. 우리 한 번 더 다 이제 일어나셔서 같은 목소리. 진짜 스트레칭 한번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을 깍지 끼시고요. 이제 오늘 하늘 위로 쭉 뻗으셔서. 남양선 교역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보기가 힘드실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 주시고요. 이게 이 특세는 정말 잔치예요. 잔치고 축제. 왼쪽으로. 이 새벽 5시에 이렇게 놀 수 있는 분화 이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이 섬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왼쪽에 계시는 지체들을 좀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고 또 잘 섬겨 주시고요. 저렇게 체육복 입고 나와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저는 그 가짜 스트레칭 말고요. 우리 한 번 더 다 이제 일어나셔서 진짜 스트레칭 한번 하고 반대로 팔을 깍지 끼시고요. 하늘 위로 쭉 뻗으셔서 오른쪽으로 기울어 주시고요. 왼쪽으로. 예, 이제 그만하시고요. 보니까 특세 한 주만 더 연장하면 이 안마의 달인들이 되실 것 같은데, 예,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구약 754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 에스더 4장을 가지고 이제 이 모르드게를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세 가지 갖추어야 될 게 있다 그랬는데 이제 중심축 역할 감당하기, 또 두 번째로는 책망할 수 있는 권위 회복하기, 세 번째 이 아비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회복하기,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모르드게의 귀한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4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에스더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는 모르드게였다면 오늘은 에스더의 모습 속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귀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걸 정리를 한 세 가지로 해보았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더의 귀한 모습 세 가지. 첫째가 수용성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모르드게는 가혹할 정도로 혹독한 말을 에스더에게 내뱉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뭐 완전 그 저주같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에스더는 상처는 고사하고 그 모르드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다 건강하게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모르드게의 측면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었던 모르드게의 그 권위의 영향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한쪽만 성숙하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드게의 그 어른스러운 권위 이것도 참 부러운 거지만 저는 이 에스더의 이 수용성 이런 잘못 들으면 그냥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진위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에스더의 수용성.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수용성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를 담궈 놓으면은 거기에 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리고는 이 부피가 팽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한 100 정도로 그 포도주를 담그면 이게 부피가 이제 120, 130, 140 이렇게 팽창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로 그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담는 그릇 용기로 이제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양이나 가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이 신축성. 안에서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그 새 포도주가 점점 부피가 늘어나면 그거에 맞게 이 가죽 부대는 이 신축성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준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 낡은 가죽 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탄력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그렇게 잘 그 부피가 늘어나는 그 발효된 포도주를 소화해내는 능력이 있었던 그 새 가죽 부대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은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의 특징은 탄력성이 줄어들고 신축성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신축성은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그면 이 발효해서 팽창해서 부피가 늘어나는 이거를 소화를 못해내서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참 이 주님의 지혜로운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예화가 오늘 이게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 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그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눕니다. 다 아시죠? 그 당시 세리는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그런 사람 인물 아닌 존재 아닙니까? 더군다나 마태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걸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신축성 있게 사고를 넓히면서 그 이거의 낡은 사고로서 그 마태는 상중할 인물이 아니다. 저 세리다. 저 죄인들 저거는 우리가 피해야 될 인물이다. 그것도 한편으로는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그 온전한 인간 아니잖아요. 그런 걸 막 우리가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이 진리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도 진리지만 신축성 있게 우리 사고가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저 악랄한 세리조차도 저 악랄한 죄인들조차도 주님을 만나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해하며 저들이 심령이 바뀌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새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이런 시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 이건 방금 제가 읽었고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 뭐 바리새인들이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 건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뭐 내놓은 인간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한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경직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을 뵈면은요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막 맨날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저거 왜 저렇게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낡은 가죽 부대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만 경직된 게 아니고요.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뭐 심지어 말씀 전하는 목사조차도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 한번 보세요. 그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가 요나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악에 대해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요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직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요나가 하나님 명하시는 니느웨의 정반대길 다시 서러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로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 요나의 태도. 언제 요나가 자기 생각이 바뀝니까? 그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 모든 물건을 배에다 그 바다에다 다 집어던지는 이런 절망적인 아픔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 믿는 선장에게 참 조롱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그 치욕적인 충고를 듣고 너 세상 똑바로 살아라 그런 충고를 하나님 모르는 선장에게 요나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급기야 그냥 바다로 던지어주는 이런 절망적인 일 이런 걸 겪고 나서야 요나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가라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미련합니까? 이게 무리예요, 이게. 아무리 말씀으로 권면하고 권면해도 이미 딱 생각이 굳어진 나는 낡은 가죽보다 난 신축성 없다. 난 생각 바뀌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 어린애가 그 위기 가운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쳐 자기를 위기에서 구해줬으면 이거 자체가 뭐 그 전부 아닙니까? 아, 근데 그 철없는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인간이니까요. 뭐 저도 겪고 여러분 겪지만 우리가 참 때로는 의의없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뭐 그랬다 치더라도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 기분 나쁘게 내가 왕인데 날 이렇게밖에 취급 안 하냐고 그렇게 좀 화는 날 수 있지만요. 이 사울의 경직된 사고를 보세요. 끝까지 그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끝까지 그 생각이 안 바뀌다가 언제 그 생각이 마무리됩니까? 그렇게 하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특세를 하나님이 왜 배설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누가 결심하고 난 보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난 낡은 가죽 부대가 좋은 것 같아. 나는 낡은 가죽 부대를 택할 거야. 자꾸 지저도 없이 이거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 낡은 가죽 부대를 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너무너무 순수하게. 여러분이 책세 끝나고 집에 가셔서 게시판에 올려진 그 초신자들이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교회가 기존 신자 등록을 안 받고 완전히 처음 예수 믿는 분들 등록을 받으면서 저는 감동을 받아요. 처음 예수 믿은 이 두 달, 석 달 이렇게밖에 안 되신 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이 순수한지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보니까 그 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특세를 참석하시네요. 얼마나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쩌다가 우린 이렇게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냉랭하고 어떤 데도 감동이 없고 옆에 지금 그 새 가죽 부대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저 말에 이게 모순인데 저 이야기 좀 왜 하지 지금? 저 무슨 의도지? 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그 이게 낡은 가죽부가 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첫째 네가 니도 모르게 지금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고 있다. 이걸 자각하게 주시고요. 둘째, 자각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요. 제가 새 가죽 부대가 됐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됐다가 가정 안에서 그걸 많이 느껴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새가죽 부대같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애가 뭘 실수를 하는지 제 아내가 뭘 잘못하든지 넉넉하게 포용하는 저를 봐요. 그랬는데 또 금방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니 이래도 막 권위를 내세우고 너 아버지한테 이래서 되느냐 너 나하고 몇 살 차이야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비를 거는 그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저더라고요. 새 가죽 부대가 됐다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됐다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작동이 돼서 중심이 잘 세워지면 이 왔다 갔다 요동하는 일은 잦아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가 끝나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의 행태를 내려놓고 새 가죽 부대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 발견되는 에스더의 두 번째 귀한 점이 뭐냐? 도전정신이에요. 도전정신. 모르드개의 지적 앞에 정신 차린 에스더가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하는 선포가 이거 아닙니까?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두려워했을 거예요. 에스더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지금 에스더의 비겁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중심 없이 그냥 막 자기 감정에 따라 그렇게 휘둘리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왕후 와스디가 폐비되는 비극을 겪은 지가 이게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일인데 에스더가 갖는 두려움이 뭐예요? 왕이 지금 자기에게 관심을 거둔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가다가는 그 당시 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에스더에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억지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내면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말씀을 수용하고 나니까 그것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도전정신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잣대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면에 두려움이 많은 거 그건 정상이에요. 누구라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작동이 되는가? 내 믿음이 작동이 되는가를 점검하려면 그래서 본능에 내맡겨진 나 온종일 두려움밖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밖에는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도전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를 알 수 없는 도전정신이 나를 견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 나약한 심성, 저의 이 소심한 마음, 이 두려움으로는 교회 개척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내 사진에는 개척이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에 청빙받아 가려고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저는 개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라 그러셔서요. 그렇게 알겠다 그러고, 이제 어디서 할까요? 그러니까, 뭐, 분당 같은 이런 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냥 분당 같은이라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분당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당을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제 분당을 뒤지고 있으니까 그 겨울에 여러분 그 자리가 잘 나오겠습니까? 이 초겨울에. 그러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딱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당시에 한 3천 명 정도 출석한다 그러면요.
개척 멤버 제가 나중에 교회 시작할 때 서른 몇 명이서 그거 준비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 한 3천 명 모이는 교회라 그러면 제 마음에 그건 3만 명이 3만 명. 더군다나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막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막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분 표현으로 좋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회를 잘하시면 이 교회는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여러분 진짜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분당에 다녀보면은 부동산 다녀보면은 장소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헷갈려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제 아내랑 그렇게 상의를 했어요.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려고 분당에 지금 장소 찾고 다니는데 서울에 이런 교회가 청빙이 들어왔다. 그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 생각할 거 없네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이 개척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테스트하고 계시네요. 뭐 그렇게 하고 설거지하러 갔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요 도전 정신을 주는 이 모르드게의 말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정신이 퍼쩍 들더라고요. 편한 길 찾기를 오나는 저 이미 다 갖추어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본능, 뭐 청빙 받아가는 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척하려니까 막막하고 자리도 없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말고 네가 옥하는 목사에게 약속했던 어른 목회도 안 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도전하는 길로 가거라. 저는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 아내가 한마디 해준 그 말을 듣고 두 번 다시 흔드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전화를 드리고 여차저차 말씀드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 에스더를 생각하면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양이 떠오르고요. 방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네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그 다음 가사는 모르겠는데요. 그 묵게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러고는 요동하지 않고 분당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하루 온종일을 그렇게 그냥 오랜 시간 찾아다니다 딱 한 군데 장소 나와가지고 유일무이하게 한 군데 나왔어 그 장소. 그 딱 한 군데 나온 그 장소 계약을 했는데 인근 교회에서 못 온다고 또 그냥 막으시는 바람에 눈물로 그 길을 포기하고 이거 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았으면 안정적인 3,000명 모이는 교회 편하게 내가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는데 이 고생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건요 그렇게 이제 그 정자동에 있는 그 상가 4층 포기를 하고 또 이제 그 인근을 다 뒤졌는데 없어요. 빈자리가 안 나와요. 이미 제가 다 뒤졌기 때문에 없다는 걸 예견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찾으러 다녀야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한 군데, 이게 뭐, 분당에는 더 이상 자리가 없다는 거 알고, 수지, 죽전, 용인, 다 뒤졌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 딱 들어갔더니, 이분이 검색하더니, 좋은 자리 딱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요. 그분이 설명해주는 그 장소를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내놓은 그 자리예요. 인근 교회 목사님이 못 온다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거기에 문턱도 못 밟아보고 관리비 모든 걸 지금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내놓은 그 길을 이 부동산 아저씨가 좋은 자리에 놨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는 이게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분당 우리 교회가 생겨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저 생긴 게 아니에요. 도전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또 제가 그저 수월한 길, 편한 길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로 마음이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담을 뛰어넘어
도전 정신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낙 자손들은요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에요. 골리앗도 이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을 85세 고령의 이 갈렙이 이 산지는 내 겁니다.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이거 도전 정신 아닙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이게 부각이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하셨다는 한마디 말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즐겨했다는 이 말씀이요.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아까 그 목사님 나와서 흉내 좀 내지. 해보기는 해봤어?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했다는 I'm still hungry. 히딩크 감독이 우리 같은 지금 축구 뭐 우리 실력 다 알잖아요. 이런 한국 축구를 4강 월드컵 4강 신화에 올려놓고 했던 말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난 여전히 배고프다. 도전 정신 아닙니까? 슈펜글러라는 독일 철학자가요. 자기가 쓴 책 서구의 몰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저는 목사니까 이걸 교회에다가 한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크리스찬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 정신이 없는 교회는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맙게도요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본당에 와 있네요. 우리 어른들도 말할 거 없지만 여기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도전 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는 늘 죄인이에요. 늘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기성세대 대표적인 주역이 저 아닙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젊은 세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저처럼 부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막 도전이라는 것이 꼭 막 큰 거 엄청난 거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비장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작은 도전들이 이것들이 모아져서 비장한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특세에 동판도 없는데 엿새 동안 도전해서 개근하신 분 그게 여러분의 도전 정신이에요. 그 간증에 동판이 없어서 아쉽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피력하셔서 저도 참 죄송했지만요. 이제 그 동판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새벽기도 나오는 동력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올린 게시판에 글 보니까 간증글에 이렇게 부부가 대화를 나눴대요. 여보, 이번 주제가 죽으면 죽으리란데 우리 모양은 주제가 이렇대요. 이러다 죽으리라.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부부가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주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뭐 너무 피곤하니까 그 남편이 말을 했던 것 같아. 원래 남자들이 더 약하잖아요. 이러다 죽으리라. 그분 오셨어요? 이러다 죽으리라. 이게 작은 도전이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 이게 우리에게 주신 작은 도전이 아니, 이거 큰 도전이지만, 이거 도전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법칙 하나가 있는데요. 이 도전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도전이요, 이게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에요. 일만성도 파송운동을 거짓없이,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운동으로 승화시키면 이것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 타락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엉뚱한 짓 하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도전정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하는 인생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헌금이요, 이것도 도전 정신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긴급 구호 헌금. 제가 좋은 이름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데요, 긴급 구호 뱅크를 지금 저희가 신설하려고 그래요. 오늘의 이 헌금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이제 통장을 개설해서 누구나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 선한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다가 자유롭게 여러분이 통장에다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긴급 구호 뱅크, 제가 이제 은행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저소득층을 위하여 지금 생각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그분들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나 갚는 것은 저희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다시 긴급 구호 뱅크에다가 입금해 주시면 되고 안 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믿음은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에스더의 귀한 점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 의존의 정신이에요. 자, 에스더의 이 도전 정신의 물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잘 보세요.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확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도전 정신의 물꼬를 어디로 흘립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으로, 금식하는 걸로, 중보기도 부탁으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정신을 가지되 그 도전정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에너지로 쓰는 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도전정신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후 와스디의 케이스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아수르 왕이 그 여자 얼굴을 엄청 밝히는 그런 남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종류의 저질이 이 아수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부르지도 않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그 금규, 그러니까 네가 온 걸 내가 허락하노라,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수 뿌리고 화장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섹시하게 그래갖고 그 아수레로 외모 밝히는 아수레로를 막 그냥 확 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우선 입에서 냄새가 나요. 금식하면요 그 가까이 가기가 어려워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요. 또 피부가 부스부스하고요. 화장이 안 받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에스더는요, 부르지도 않는 왕 앞에 어떻게 해서든 그 왕의 호의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왕은 저질, 그저 여자 얼굴이나 밝히는 그런 종류의 왕이라면 거기에 맞추려면 에스더는 금식하면 안 돼요. 피부 관리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는 자기가 가진 그 무엇,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용모 이런 걸로 승부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에스더에게 배워야 되는 정신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시편 56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56편을 여러분이 딱 펴보시면요, 성경의 그 맨 앞부분에 이 56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시편 56편은 인간적으로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적들이 자기를 체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자기를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저는 이걸요, 막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믿음이 작동이 되고 은혜가 작동이 되면 저는 이 큰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만 지금 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수많은 비난을 제가 지금 몸으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제가 지고 있는데요. 믿음이 작동될 때는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그리고 어떤 것도 제게 상처가 안 돼요. 무슨 독한 말로 저를 해코지를 하든지 말든지 전혀 독을 잘 발라내는 보구요리를 통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간순간 인간적인 이 나약함이 찾아오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무거워가지고. 이 특세의 이 주의를 포함해가지고 오늘의 이르기까지요, 이게 주 7일 동안에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숨도. 매 새벽마다 이렇게 은혜를 갈망해서 새벽 2시 반에 모이기 시작하는 이 성도들 앞에 하루도 내가 이 말씀 준비가 그 게을러져가지고 오늘 은혜의 통로 역할을 내가 못하게 된다는 이 생각이요. 이게 숨을 못 쉬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이런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데요. 순간순간 나약한 나 자신이 부각이 될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과연 은퇴할 때까지 수치와 조롱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놀래키는 일 하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자기를 의지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거, 내가 내 자신의 본능을 떠올려 보면은 바로 엄습하는 게 그게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6편에서 모세가 다윗이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선포, 한번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두려워하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두려워서 두려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한 선포가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가 가졌던 귀중한 세 가지, 수용성, 도전정신, 하나님 의존의 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려운 이 땅 잘 이것들을 헤쳐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을 이 찬양에, 첫날 저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땅 나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수면이 부족하고 이 시간은 생활 리듬도 잘 돌아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의지를 가지고 또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 손 펼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우리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일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을 뽑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물 안에 공기를 뽑아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채워 넣으면은 물 안에 공기는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지금 무슨 일로 두려움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실제적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이 시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그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내 말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시되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소서. 세상 헛된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님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손들고 주를 바라이게. 주를 바라 성령이여. 그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뭘 원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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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난 여섯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떠올리며 하나님 여전히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 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알 수 없는 혼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두려움을 물리치는 도구 능력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큰 소리로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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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님 살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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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면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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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벽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성령이여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들고 주님을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거룩하신 주시옵소서. 친구가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주소서. 도리를 박치하시고 우리가 인정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도리를 통하여 일하시나 나의 남의 것이 주의 은혜 있듯이 나의 삶이 성령께서는 앞에 살아가는 인생에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두려움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못해파도이고 좁은 마음들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가기가 있을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라면 먼저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감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성령이여 나는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수업될 것들을 잡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불태워지는 역사를 들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축복할 권세를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에스더가 가진 이 세 가지 수용성 주셔서 아버지 경직된 낡은 가죽부대 같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전정신을 주셔서 날마다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존하는 마음을 이 딸, 이 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한 자녀 있으면 이 시간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정의 자녀들 두고 오셨으면 영으로 품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고 우리 딸 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미하고 혼탁합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죄악의 관영을 시대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수용성이 넓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시간도 세상을 맞닥뜨릴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나의 싸움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풍성한 대로 살아자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하나님, 주의 자녀를 공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공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대중들의 하나님 아버지 될수 없겠고, 하나님 어머니를 시험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사랑을 앞두고, 너희 자녀를 또 이제 초대하고, 하나님의 모든 한별의 지키는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받아 주옵소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마음으로 영으로 품고 눈물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 유혹 앞에 아버지 이겨낼 장수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과 충동 앞에 아버지여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죄악의 아버지 그 유혹 앞에 견딜 수 없어 힘들어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오늘 우리가 저들을 눈물로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아이들 마음에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데 성령님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들이 끊임없는 상처 울분 분노의 자리로 저 아이들을 몰고 간다 할 때 성령에 강한 두루마리로 저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날마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가족 부대와 같은 신축성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누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자기도 울분에 빠지는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저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이 시대에 휩쓸려가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어두운 이 시대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개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단의 오해와 불신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많은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기를 원하는데 태가 열리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아버지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태를 열어 아버지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녀 문제로 부부관계로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온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를 제공해 주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버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맛보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실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곤해요. 이 아침에 사모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방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모하면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작은 물질 헌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밥 먹고 살게 됐는데 아수르 왕처럼 끊임없이 끊임없이 탐욕 탐심, 내 인생을 즐기는 잔치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바로 이 시대에 같이 호흡하는 우리 이웃들 주변들
사글세 월세 돈 없어 송파에서 새 모녀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 여기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 함께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이미 다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실 시간인데요, 헌금할 동안에 우리 서정민 집사님, 제가 왜 이분을 모셨는지는 내일 설교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할 텐데요, 국악으로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정민 집사님, 또 가야금의 지유정 자매님, 또 피아노의 안지영 자매님, 우리 세 분 나오셔서 특순 국악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기로 했는데 못 참고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요. 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냐 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신문에 이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이분이 무슨 그 국악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 대통령상 받게 된 거 우리 다락방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주신 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은 오늘 이제 이 함께의 정신에 설교하면서 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일로 미루어지면서 내일 다시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영화 자기는 보고 중요한 순간에 확 말해버리는 거. 내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나 저거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설교하기 전에 나온 교역자들은 그건 그냥 사입이었고요. 이제 제대로 된 율동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이제 나와서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윗 왕이 왕으로서의 권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그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다는데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그렇게 좀 표현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율동한 형제 자매들 잘 보시고요.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기쁨 헤이호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마지막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뻐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친구가 준비되었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나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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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청년 축복합니다. 한 박수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학 청년부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게 지금 6째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여기 적어준 거는 세 곡 이렇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기뻐하겠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은 아니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나와가지고 아찔했는데 손색없이 이걸 해내는 걸 보면서 야 이쁘다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공휴일이니까요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데요 마음껏 이제 기도하시고요 또 그 밖에 뭐 또 커피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 한 분이 하나씩만 가져가시면 돼요 너무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할머니 거 백이동 아줌마 거 이래가지고 막 두 개씩 챙기는 분이 계시는데요 딱 한 분이 한 분 가족이 세 분 오셨으면 세 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불안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 다 떨어졌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가 방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제 오늘 마음껏 기도하시는데 우리 매 특세 마지막은 잔치 가장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여세 동안의 모든 우리의 찬양 의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원하네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의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첫사랑 지존다 회심 그리스도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주기 원하네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기르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누구에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고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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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예수 나의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온전 힘을 다하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기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찬양해 이 아침도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너 우리는 이렇게 높으신 주님 바라보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주님의 이상을 따라가도록 지원받았는데 하다가 땅에 것만 바라보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아파하고 맨날 울분하고 맨날 우울하고 하나님이 특세를 통하여 한 계단 올라서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큰 배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지간하게 이 시시한 거에는 마음 두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넉넉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이 신축성 아버지 에스더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자유롭게 기도할 때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자유롭게 남은 시간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같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시는 갈망합니다 지난 여섯 동안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